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힘든 이 상황 속에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느낌이 있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시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내가 뭔가 어디 쓰일 데가 있는데,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찜찜하신 거죠. 그래서 돈으로, 쾌락으로 아무리 추구해도 뭔가 근원적 찜찜함이 요게 안 밝혀지니까 찜찜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가보면 또 도 닦는 양반들도 다 보면 또 어두워 있어요. 이해되시죠? 인생의 문제를 자명하게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철학자가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거지. 지금 페북만 한번 보세요. 제 페북에 올라온 글만 봐도요, 각인각설이고 각자 도생이에요. 다 자기 삶 도모하고, 자기 어떻게든 나라도 살아야겠다고, 한명한 명의 다이 개똥 철학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이 글을 보면요,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람을 따를 건지, 이 사람을 따를 건지. 우리 내면에는 자명함이라는 이 우주 보편적인 이 지혜의 감각이 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수록 더 길을 잃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저는. 저는 그런데 전혀 안 흔들린다마는 얼마나 힘들까 이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내가 돈이나 이런 거 많이 못 벌고 뭐 했지만, 하나 안심하는 게 나는 이런 걸 아무리 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제가 너무 이게 하느님한테 감사해요. 이 험난한 시기에 저는 그냥 늘 몰라 하고 늘멍 때리고 늘제 생각, 제 판단이 자명한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요 스킬 얻었다는 데 만족하지, 제가 몇 지고 뭐몇 레벨이 되니까 만족한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1급 보살만, 저는 제가 누가 남들이 네가 무슨 보살이, 뭐 이런 높은 보살이일 리가 없다, 너는 많이 해줘야 1급 보살이다 그러면 전 감사할 거예요. 1급 보살이면 돼요. 아니, 제가 올바른 판단 내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더 바랄 거 없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놨냐 중요하지 않아요. 돈 버는 그 스킬만 갖고 계시면 돼요. 벌면 되잖아요, 조금씩. 보살되는 스킬 얻었다가 1급이어서 저는 저를 1급 보살 정도로 항상 봐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네. 저는 저를 객관적으로 짝에 1급 보살 정도는 되지 않냐고 항상 봅니다. 1급 보살 혹시 안 되는 그 징후 있나 늘 검토해 봅니다. 왜냐? 1급 보살만 되면 돼요. 아니, 제가 더그 과장할 필요가 없죠. 제가 저를 정확한 판단만 내릴 수 있으면 돼요, 저는. 항상 영적인 얘기건 이 일상의 얘기건 자명하게 제 양심에 근거해서 바른 판단만 내릴 수 있으면, 그게 늘 흘러야 된다도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문제 판단만 할수 있어도 돼요. 올바른 삶을 살수 있어요. 참나가 늘 흐르고 흐르면 좋겠죠. 참나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건 엄청난 겁니다. 참나랑 함께 문제 풀어나가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저는 그래서 제가 1급 넘냐? 제가 항상 저를 점검해서 넘는 것 같다. 그럼 뿌듯합니다. 이제 길은 안 잃어버릴 자신이 있으니까. 이 길대로 살아가면 되지. 남보다도 높을 필요도 없고. 제가 제 인생에서 돈을 써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술만 얻고 그 지혜만 얻었으면 됐지. 저는 더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이게 편해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